드디어 차박을 하네. 차가 바뀌었네. 차가 바뀌었잖아. 얼마 눌러. 봐라, 뒤에 봐봐라. 지금 지시는데 그랜저보다 맞지? 그래. 한가득이네. 훨씬 좋네. 근데 수납 공간이 넓으니까. 수납 공간이 넓으면 좋긴 좋네. 뭐 정리야 뭐 입을 안 했지만 맞지? 근데 넓긴 좋네. 그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경주에 보면은 오류고아라라는 해변이 있거든? 응. 그거에 차박을 많이 하더라고. 응. 이번에 그거 한번 가보려고. 좋지 좋지. 좋지. 근데 그랜저보다 편하겠지? 훨씬 좀 평탄화되고 그러니까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유일한 장점. 땅은 다 마음에 안 들어가는데 맞지? 아, 그랜저 보고 싶다. 이제 한 3주 남았나? 3주 남았겠다. 아, 날씨 되지. 일단 빨리 가보자. 그래. 야, 확실히 오늘 날씨가 좋긴 좋지, 사이. 많이 보여. 오늘 날씨도 덜 춥고 맞지?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니까 많이 춥진 않겠지? 그렇겠지? 일단 톱방은 겨울 롱패딩하고 과학기는 과학거든? 잠바. 어? 잠바. 아, 잠바 과학거든? 잠바에 패딩? 롱패딩도 갖고 와서 괜찮겠냐? 그렇겠지? 해가지고 뭐 어차피 거기서 이제 뭐 불 피우고 하면 안 춥겠지? 근데 일단 가보자. 뭔가 나름 빨리 출발한다 생각했는데 요즘 해가 짧아지니까 맞지? 깜깜하네. 지금 4시 50분인데 벌써 저녁이네. 그거 큰일 났네. 다음에 좀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 그래야 되겠다. 아, 진짜 빨리 움직인다 움직였는데. 그니까 시간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하고 요 보면은 요 버튼 있거든. 요거 3열실 2열실 누른 게 있어. 요거 버튼 눌렀거든. 그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 편하네. 요거 하고 이제 앞에도 하려면 요거 두 개 눌러보면 되나? 딱! 오, 이거 바로 목 잡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누워 잡혀요. 한번 준비해보지. 야, 근데 펌프는? 어? 펌프는? 이거 그거 아이가? 뭐? 그거 바람 넣으면 저절로 되는 거. 에어잖아. 아, 없나? 이거 부르잖아. 화이팅! 체육가잖아. 어? 체육가잖아. 어, 근데 이거 같이 해야 되겠다. 알았다, 일단 같이 하자. 근데 이거 바람 넣는 거 백팬킹용이라서 금방 넣네. 생각보다 안 힘드네. 생각보다 괜찮네, 이제. 열고, 요거는 자축이니까 이제 알았어. 가위 놔두고. 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깔고. 다행히, 안녕! 가자, 일단 우리 이제 밥 먹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네, 갬생 있지? 어, 사세요. 뭐, 사러 왔어요? 아니야. 아니,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 근데 계란 다 왔지? 이거. 치기도 계란 커. 그니까. 아, 힘들긴 힘들지만. 이거 밝고 개안네. 이게 생각보다 따뜻하네, 오늘. 바람은 확실히 많이 막아주니까, 맞지? 조금 작다, 이건 좀 아쉬운데, 맞지? 근데 이게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잖아. 어, 앉아있으면은, 줘봐. 이렇게 있으면 곧바로 바닷가가 보이거든? 이렇게. 뭔가 좋네, 이쁘네. 그러니까 딱 뷰가 좋네. 하고 우리는 슬슬 이제 밤으로 가자. 아, 드디어 지금 다 했다. 잠잠한 거 시작이야. 준비한 게 생각보다 진짜 양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밥 딱 연결만 하면 이제 밥 먹는 거 아이가. 이제 밥 먹자. 요즘 시대 좋다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 편하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한번 또 먹어보자. 야, 진짜 오랜만에 밥 먹는 거 같다. 오늘 밥으로 못 먹어가지고 왔지. 이거의 단점은 불이 있잖아. 기가려. 됐다. 됐다. 바람이 좀 많이 분다, 맞지? 그러니까. 아, 문다 생각해도 맞지? 그래도 확실히 이거 좀 막아줘서 훨씬 낫지 않을까? 훨씬 낫지. 아까는 많이 왔을걸? 그니까. 야, 그래도 좋마다. 소리 좋네. 고기치 사랑님 같지 않나?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나? 근데 이게 좋은 게, 숯불을 하면 고기 구우기가 어려운데, 이게 후라이팬이 되게 편하다, 맞지? 근데 코펠 후라이팬 처음 써보니까 양긴하다 맞지? 간편하고 좋네. 간편하지.
뭔가 근데 좀 눌러붙는 게 좀 눌러붙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기름이 없으니까 그리드는 더 심하기다. 그래가 이제 오늘 밥을 앞으로 못 먹어가지고 거기 지금 사장님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강의 다녔는데요. 강의 다녔지. 자 이거 잘 잘리잖아 봐라. 아 색깔 좋다. 색깔 좋다. 지금 이한테 생긴 거는 거다. 영 엉성한데. 아니 엉성하다 생각하니까 엉성한 거지. 맛있어 맛있어. 야 소주 어느 정도 익었네. 그다음에 금복지지 캠핑에는 역시나. 금복주는 진짜 인류 최고 이거 뭐라 해야 하나? 인류 노벨상을 줘야 한다니까. 과학 노벨상이 그게 줘야 한다. 한잔 할까? 니는 못 먹지? 응. 한잔 할까? 아 원래 안전부터 먼저 먹어야 한다니까. 아쉽다. 포크도 괜찮네. 부드러워? 너희 부채살은 안 부드러워. 아 근데, 그래? 잡내가 없네. 수입장이네 이거. 근데 괜찮네. 아 바보가 지금 불만 붙였지. 고구마 안 넣네. 식구 준비했고 맞죠? 네. 여러 개 밑에 몇 개 남았죠? 밑에 누구와? 다시. 다시. 저 불 살아있는 것부터. 얘가 야가 좋으면 안 돼. 즐긴다기에는. 제일 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막창. 대구 사람들 막창 아니가 맞지? 어디 가도 막창 생각난다 이거 맞지? 아 이건 좀 크네. 이래네. 맞지? 아 잘 들었다 막. 양이 좀 많다. 지글 지글. 아, 아까 냄새 제대로인데? 아, 아까 맛있겠다 냄새 맡아. 맛있네. 맞지? 지금 막창이 부위가 이거 튀김인데. 근데 막창 튀김 맛있더라 이거? 어 맞아. 맞지? 어제 먹었는데. 어 별미더라 이거. 어. 야 막창 튀김 이제 먹어볼까?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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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일단 막창 먹어봤거든. 응. 괜찮네. 아 언제 막창. 파는 맛이랑 똑같아. 틀려. 깊은 맛이 없다. 아 그래? 그냥 시간 막창인데. 응. 근데 막창 우리 특유의 맛 있잖아. 응. 아쉬워. 지금 맛인데 원래 그 느낌은 김장 찍어 먹으면 되거든. 막창의 향이 조금 약하다. 그냥 괜찮네 뭐. 난 먹어보니까 괜찮은데? 아니 괜찮나? 응, 딱 그냥 막 파는 막창인데. 원래 사람이잖아. 같은 형제나 같은 배속에 나와도 입맛이 들리잖아. 그런 거야 이거. 그래서 그런가? 어, 그런 거지. 야, 이제 또 색다른 거 먹어볼까? 계속 고기 먹었잖아. 응. 이번엔 그냥 맛있는 거 해줄게. 일단은 우리 떡볶이 해줄 건데. 응. 물이 300 필요하대. 응. 근데 이거 표시가 돼 있잖아. 이거 한 컵에 150이거든? 그럼 두 컵 하면 되겠지? 응. 아, 근데 그냥 떡볶이가 아니야. 그러면? 그 아나 대구 사람만 먹는 거 있잖아. 막창 떡볶이라고. 네, 블로가. 맛있을라나. 맛있을걸. 그 요거 이제 까고. 이거 까고. 계속 뭐 깐다. 근데 그리드가 넓으니까 맞지? 응. 편하게 편하다. 이렇게 중간에는 요거 넣을 거야. 중간에. 아, 믿어봐. 오빠 이렇게 막 요리 해줘가지고 이상한 적 있었나? 맞다 이거 맛은 희한하게 괜찮긴 했는데. 내가 레시피가 내가 니한테 니를 미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고. 뭐 이제 소신이 요리가 되는 거지. 오동. 좀 그림 나오지 않나 이거도? 오 있어 보이네. 괜찮다 아이가? 끓이면 맛있겠다. 어 맞지. 그리고 부산에 보면 산지 너무 유명하잖아. 응. 요거 넣고 에이 되겠노? 맛있겠지. 이렇게 살살 넣어보면 이게 왜냐면 조심스러운 게 안에 스프 있거든. 아 근데 한타에 맞지? 응. 아 술도 넣기 술도 넣기 맞지? 응 맛있네. 진짜. 아,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거 버터 커야 안 돼 맞지? 아 근데 진짜 맞지? 응. 분위기도 좋고 이게
깎여 한가 내가? 응. 혹시 이거 뭔가? 깎였네. 아, 그럼 진짜 이 막창 먹어봤어? 막창이 뭐 진짜 떡볶이 국물 진짜 올라와. 진짜 편다. 근데 비주얼은 진짜 좋다. 야 근데 배부르다 이제. 맞죠? 진짜 배부르다. 말 못다. 이제 채우고 이제 자러 가자. 그래. 고구마 너무 맛있는데 이 앞에 불멍해가지고 이제 다 태워먹어. 고구마 6개 되었잖아. 응. 사람은 한 개밖에 없노. 약간 깡성이 묻은 거잖아. 맞지? 응. 야 응? 근데 옷은 나중에 얘기했잖아. 응. 잠이 온다. 너무 나타났구만. 오빠가 좋아하는 축구하는데도 잠이 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축구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잠자기 좋아하는 효과 있잖아. 응. 쌀쌀했다 다한가. 아 진짜 그거네 지금. 근데 잠을 너 누고 오니까 잠이 하고 오네 지금. 따뜻해서. 손난로 챙겼나? 응? 손난로 챙겼나? 손난로? 차에 있다 이거? 아닌가? 네. 있어? 네. 응? 어디 들어가냐고? 트렁크 들어가야 되나? 트렁크 좋긴 좋아. 신발을 자동으로 이렇게 신발이 아 이게 옆으로 들어갈까? 옆으로 들어가야 돼. 이 SUV는 처음이라서. SUV는 발이 여기 열리잖아. 조금 이렇게 옆으로 야 옆이다. 옆이야? 옆이야. 왜냐면 있잖아. 정말 이걸 벗고. 응. 이거는 이거네. 응. 맞지? 옆으로 하겠다. 뭐해? 응? 이 호강기 안 해봤지? 응. 이거 다 틀려야 한다 이거. 아니면 있잖아 지금 안 춥지? 어. 잘 떨어져 눈비. 그래? 어. 진짜 눈 감아. 그래야 돼. 머리 심장이 있잖아.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한다. 허리야 하나, 팔 밑에 하나 있어야 한대. 응. 그래 축구도. 응. 그냥 한 네 개는 더 틀려. 우리 지금 네 명이서 두 명이서 한대 지금 뭘 끝내? 아, 그래 있어야 돼. 이거 5번 가자. 응. 아니, 진짜 5번 아니다. 이 구종 아니잖아 이거 지금. 날 끄네 이거. 춥다 이거. 이거 해도 춥다 지금. SUV가 좋다. 왜? 뭐 편안하다. 편해? 응. 야 근데 다리는 좁게 좁긴 좋네. 아 맞지. 맞지? 그런 데서 느낄 수 없는. 아휴 좋긴 좋네. 근데 이게 진짜 느낀 적도 많지. 응. 이렇게 다 누워가지고. 우리 둘이 한 세 명 자서 이거 되게. 세 명? 아니다 중간에 이게 뽑혀가지고 이건 아니다. 딱 두 명이다. 그래? 어. 애들 애기 있으면 애기 있으면 막 그래 하지. 아 근데 좋긴 좋은데 좋네. 좋다. 이게 좋긴 좋네. 응 좋다 이거 이거. 어, 좋긴 좋다. 일단 찾아. 하긴 하네. 어 진짜 역시 차가 다리 뻗고 줄 수도 있어서 덥잖아. 이거 맛있네. 아 근데 앞에 파도 친 거 보니까 좋다. 좋지. 아 여름에 오늘 오면 진짜 좋겠다. 맞지? 덥지 않을까? 아니 더운 거 둘째 치고 있잖아. 그냥 애들 물놀이 하기 좋겠다고. 아 근데 확실히 차한 거 편하네. 좋네. 그러니까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네. 진짜 차한테 뭔가 있잖아 군대에서 산 느낌 같았어 순간. 차한테 발등에 핫팩 떨어지네. 뜨거워가지고 이거 잠깐 이게 뒤거든. 그래가지고 한 몇 번 깨고 핫팩하고 싸움했다. 옷은 춥잖아 앞에. 그렇지. 근데 아 가만히 잘 잤네. 그러니까 진짜 오빠 늦게까지 잤잖아 오늘. 어 좀 푹 잤다. 원래 그랜저였으면 새벽 일찍 일어나야 가자 하는데 오늘 좀 그런 건 괜찮은데 맞지? 그러니까. 아 캠핑 사실 SUV가 좋긴 좋다잉. 그러니까 좋네. 뒤에 짐 싣기도 좋고. 하고 막 겨울에 있어도 막 맞지? 그 밑에 그 에어매트 깔고 이제 그냥 이불 깔고 우리가 그 겨울 롱패딩 깔고 잤잖아. 근데 그래도 뭐 추운 거 거의 없었잖아. 맞아. 어, 진짜 잘 잔 것 같아. 원래 피곤해 쩔어야 하는데 지금 피곤해 쩌는 것보다 자다 일어나는 쩌는 그 똑같은 건가? 그래도 괜찮네. 하고 요 고아라 해수욕장 있잖아. 요것도 생각보다 시설 괜찮고 맞지? 편의점도 근처에 한 걸어서 한 5분?
그 정도? 그 정도 걸리지. 그게 이제 편의점 뭐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위에 가면 10분 걸어가면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뭐 있는 것 같고, 뭐 배달도 되고, 족발 배달 되지만. 아니다, 피자랑 이런 것도 다 있었어. 그거는 배달님이 줬던 거는 이제 족발밖에 없었고, 피자 같은 거는 저희 현수막 부처가 있긴 있더라고. 가지고 뭐 급하게 먹고 사 먹을 거면 사 먹어도 되고, 맞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또 와도 될 것 같아 여기는. 아 근데 오빠가 항상 그 요즘에 차박 하면은 나는 차였어 그 프로그램을 해시태그를 하잖아. 아 그래? 어 몰랐구나. 왜 하지 않아? 모르지 나는. 저번에 나는 차였어 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어 진짜? 어 그 진짜 영광이잖아. 한데 진짜 그 오케이까지 떨어졌거든. 우리는 이제 간다고 했잖아 솔직히. 그때 기억 안 나나? 하여튼 내가 우리 난 간다 이렇게 됐어. 이제 참여할게요 했는데 문제가 뭐잖아. 회사에서 허락 안 해줘가지고 못 갔어. 이런 슬픈 경우가 어딨노.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는 차여서 계속 내가 해시태그를 하거든. 그럼 언젠가 다시 불러주시겠지. 안 그렇겠나?